이번 시간에는 이 jQuery 이용해서 HTML 엘리먼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문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HTML이나 CSS 같은 걸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웹을 문서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뭐 구글의 지메일이나 또는 구글의 온라인 그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HTML과 CSS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HTML 엘리먼트를 동적으로 제어한다거나 CSS를 디자인 쪽으로 변경한다거나 바로 그런 부분들을 동적으로 또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사용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인 거죠.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의 그 부족한 생산성을 보충해줘서 그 효율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jQuery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의 역할입니다. jQuery는 이 HTML 엘리먼트를 제어하는 일관되고 풍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제들은 요 jQuery의 공식 API 문서에 가보시면 여기 옆에 그큰 주제 중에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 뭐 우리말로는 조작이란 뜻인데 HTML 엘리먼트를 조작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작업의 형식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각각의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예제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카테고리에 해당된 여러 가지 메소드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자식으로 삽입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hello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예제를 보면 p 태그가 있고요. p 태그 안에 I would like to say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나오고 jQuery 래퍼가 나오네요. p 태그를 찾았어요. p 태그는 이거죠. 그래서 이 p 태그에 append는 영어로는 추가하다라는 뜻이죠. appen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인자로 strong이라는 그 태그로 감싸고 있는 hello라고 하는 텍스트를 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strong 엘리먼트가 생성이 되고요. 컨텐츠는 hello를 가지고 있고 그 엘리먼트가 이 p 태그의 자식 엘리먼트로 예,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파이어버그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p 태그가 있고 I would like to say strong hello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번엔 형제로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예제가 있는데요. 아까는 append라는 걸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af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우선 실행을 먼저 해보죠.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요 결과를 파이어버그로 살펴보면 자, 여기 I would like to say라고 하는 p 태그가 있는데 아까는 p 태그 안쪽에 이 strong hello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 p 태그 다음에 b 태그가 들어오고 그 안에 hello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형제로 삽입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이 p 태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삽입하는 것이고 형제는 p 태그 옆에 있는 엘리먼트를 삽입하는 겁니다. 부모는 뭐죠? 예, 이 body가 부모가 되고 HTML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은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그럼 부모로 감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모로 감싸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span 태그가 있는데 이 span 태그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body의 자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엘리먼트의 부모로 div 엘리먼트를 주고 그 안에 div, 그 안에 p, 그 안에 em, 그 다음에 b 태그를 넣고 그 다음에 비로소 span 태그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jQuery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jQuery를 이용하면 이 wrap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메소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jQuery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우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예제를
lj의 결과를 실행해 보면 이 body 밑에 바로 span이 나오는 게 아니고 div, div, p, em, b, 그 다음에 비로소 span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span도 마찬가지로 예, 여러 개의 태그가 부모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래퍼에서 랩을 호출했기 때문에 그 인자로 전달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이 이 span 엘리먼트의 부모 엘리먼트로 예, 추가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그 jQuery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HTML 엘리먼트를 예,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제는 remove라고 하는 JPI의 API를 사용하고요. 이거 외에 뭐 detach, empty, unwrap 뭐 이런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실행을 시켜서 어떤 예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요 버튼을 클릭하면 뭐가 사라졌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p 태그로 hello가 있고, 그 다음에 how are you? 그리고 다시 p하고 you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hello와 you가 p 태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버튼 엘리먼트가 나오는데, 이 버튼 엘리먼트 뒤에는 스크립트 태그가 나와서 이 래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자로 이 버튼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셀렉터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건 이벤트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펑션은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될 이벤트 핸들러죠. 자, 그 다음에 래퍼가 등장합니다, 이번엔. 그리고 셀렉터로 p 태그를 셀렉터로 부여를 했습니다. 즉, 엘리먼트가 p인 엘리먼트들을 예, 선택하는 그런 래퍼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p 태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HTML 코드상에서는 요게 사라질 테고요. 요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바로 이 버튼과 how are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과 같죠. 이번에는 치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환은 어떤 엘리먼트를 다른 엘리먼트로 변경하는 것이 치환입니다. 이때 사용할 API가 replace all이고요. replace all이 약간은 좀 다른 이 문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인자로 타겟이라고 하는 값을 받습니다. 즉,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인자로 들어오고, 교체될 엘리먼트는 이 앞쪽에서 선언해 놓은 엘리먼트가 타겟을 교체한다 라는 뜻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예제는 지금 body 밑에 p 태그가 세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hello, crawl,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제가 좀뭐 시니컬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 jQuery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 br 엘리먼트가 나오고요. 다시 그 안에는 paragraph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즉, p 태그를 전부 다이 br로 감싸고 있는 paragraph로 변경시켜줘서 paragraph.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세번 연속해서 나오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요거는 셀렉터가 아니죠. 저거는 HTML 그 코드를 직접 기술을 한 건데요.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떤 웹 문서상에 존재하는 특정한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선택자로서 역할이 아니라 저 코드에 해당되는 HTML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여러 가지 어떤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셀렉터가 아니라 엘리먼트를 생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엘리먼트를 생성해서 이 replace all 뒤에 나오는 요 인자로 셀렉터를 전달하게 되면 요 셀렉터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요그 래퍼를 이용해서 생성해 준 엘리먼트가 치환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클래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클래스를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add 클래스는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고, has 클래스는 어떤 엘리먼트에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remove 클래스는 클래스를 삭제하는 거고, toggle 클래스는 클래스가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추가해주는 toggle 방식으로 클래스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제는 toggle 클래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예제가 쭉 있는데요. 자, p 태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따로 오는데 이 스크립트는 이 p 태그를 셀렉터로 하고 있고 그 p 엘리먼트를 그 paragraph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this하고 refer로 하게 되면 그 클릭된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toggle 클래스로 highlight라는 인자를 전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만약에 여긴 요 p 태그를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면 이벤트가 발생되면서 toggle 클래스가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요 p 태그가 클래스명으로 highlight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highlight를 클래스명으로 추가해주고 highlight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제거해줘서 이 디자인을 요 위에 기술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변경을 시키겠죠. 자,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생겼다, 없어졌다 그렇게 되죠. 그 이유는 어떻게,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를 제가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명으로 하이라이트가 추가가 되고 다시 클릭하면 하이라이트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엘리먼트에 토글 클래스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jQuery 이용해서 HTML의 속성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에 사용할 메소드는 이 value를 줄인 var, 뭐 bar이라고 저는 읽을게요. 요 메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특정한 엘리먼트, 대부분 폼과 관련된 input 엘리먼트일 텐데요.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value 값을 리턴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 이 예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input 엘리먼트가 있고요. 그 엘리먼트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필드죠. 그 다음에 p 태그가 있는데 요 p 태그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input 엘리먼트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를 캡처해서 이 p 태그의 컨텐츠로 그 타이핑된 텍스트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 이번 예제입니다. 자, 예제를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파이어버그로 요소 검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p 태그는 현재 somText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입력하면 저 p 태그의 그 컨텐츠가 이렇게 입력한 값으로 바뀌고 있죠.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가 나오고 그리고 래퍼가 나오는데 셀렉터가 인풋입니다. 즉, 인풋 엘리먼트를 셀렉터로 전달을 했고요. 바로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키업은 사용자가 어떠한 타이핑을 하고 타이핑을 누른 다음에 타이핑을 뗐을 때 발생한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의 내용은 이래요. 그 이벤트가 발생한 엘리먼트에 var이란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value 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valu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p 태그를 셀렉트해서 거기에 t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인자로 value 값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text는 어떤 엘리먼트의 그 컨텐츠 영역에 그 전달된 인자를 세팅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선언이 끝난 다음에 .keyu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트리거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요 keyup을 제거한 상태로 요 예제를 실행해 보면 p 태그에는 아무런 값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keyup을 호출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면 p 태그에 somText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예, 트리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input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중에 keyup이라고 하는 이벤트명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초기 값을 세팅해 줄때 주로 트리거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jQuery를 이용해서 HTML 엘리먼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뭐더 많은 API들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기고 예,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